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강의록은 예전에 저희가 초음파께서 이제 표준 영상집, 초음파 표준 영상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만든 강의록인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의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족부하고 족관절에, 정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표준화된 스캔은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제작을 했었고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강의록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브의 위치고요. 이 프로브를 이쪽에서 영상이 이쪽으로. 이것도 영상이 이쪽으로, 이건 확대 영상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게 엔틀랭클, 포스트랭클, 메디아랭클, 라테럴랭클, 플란타 힐쪽 보고, 그다음 플란타 포프 보고, 그다음에 도살 풋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그냥 한 20분 이내가 강의가 된다고 하면 한 편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엔테리어 랭클입니다. 엔테리어 랭클에서는 프로브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서 이거는 티비아리스 엔테리어 이쪽으로 이렇게 주행하겠죠.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 이렇게 주행할 겁니다.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고스 이렇게 주행할 거고 페로네 트로티우스 이렇게 주행할 겁니다.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여기서 이렇게 주행할 거고, 디페로니얼 러브가 여기서 이렇게 주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말에서는 프록시말에서는 도사리스 페드 엔틸 티베라 테리가 이렇게 주행할 거고, 앵클 레벨에서 도사리스 페데스 아테리가 변해서 이렇게 주행할 건데요. 그걸 보시겠습니다. 프로브를 엔테리 앵클에 딱 보면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이런 구조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물을. 그래서 보시면 메디아에서부터 이렇게 TBS 엔테리어 텐던 그리고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 텐던 텐 이게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고스 텐던 이게 이제 머슬입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게 그래 익스텐서 디스 롱고스 텐던 그리고 페론스 털티오 텐던입니다. 이거는 이제 탈라 바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 게 도사리스 페데스 아테리고 이게 디페로니알라 봅니다. 그래서 앵클 엔테리어에서 이런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라테랄에서 약간 프록시말로 옮겼죠. 여기에서 보는 거는 딱 되면 프록시말로 옮기면은 이렇게 머슬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라테랄에서 보이는 거는 엔테로라테랄이죠. 되게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고스 머슬이고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슈퍼피셜 페로니알라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지 영상에서는 사실은 긴가민가합니다. 사실은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동영상 스캔은 뭐제 다른 동영상에 다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 영상을 위한 정지 영상 사진을 보는 거고요. 동영상은 별도로 제작해서 이미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디페로니알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사리스 페디스 아테리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엔테리어 티비아 아테리죠. 좀 프록시발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티비아 콜텍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익스텐서 디지털 롱고스 머슬입니다. 스캔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피블라가 있겠죠. 여기에는 페로네우스 롱고스 브레비스 머슬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는 이제 그 사지탈뷰로 이제 새 프로브를 세로로 세웠습니다. 아까 때는 옆으로 누운 거죠. 그러니까 엑시알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사지탈뷰를 보기 위해서 롱지튜디널 섹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봤는데 여기가 프록시말이고 저 아래가 이제 디지털입니다. 여기가 프록시말이고 디지털이고 그래서 메디알 쪽으로 보면은 이걸 찾습니다. 이게 TBLS 엔트리의 텐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프록시말이니까 얘가 티비아 여기가 탈라 바디 여기가 그러니까 앵클 조인트죠. 그리고 이 까맣게 보이는 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탈라 바디에 있는 연골입니다. 연골.
그리고 이거는 앵클 안테리어 조인트에 있는 그 소프트 티슈고요. 그래서 메디알 쪽에서 이렇게 롱지지널하게 티베리스 앤테리어 텐던의 세션을 찾으면 되고 살짝 이제 라타를 옮깁니다. 그럼 이게 익스텐스 할루시스를 옮겼습니다. 익스텐스 할루시스도 마찬가지로 탈라바디, 티비알, 여기는 앵클 조인트, 그리고 익스텐스 할루시스를 옮겼고 이게 텐던이고요. 여기 요만큼 보이는 거 이게 머슬입니다. 그래서 익스텐스 할루시스를 옮겼는 거의 앵클 조인트까지 이렇게 머슬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익스텐드 디스트럼 롱고스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이미지, 큰 이미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라테랄로 프로브를 그 사이탈 뷰, 롱지튜디널 뷰를 보고 이제 라테랄을 살짝 옮겼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베셀이 보입니다. 아테리가 보이고요. 티비아 콜텍스 그리고 탈라 바디 맞죠? 이게 까만 게 탈루스의 연골입니다. 그래서 도사리스 페디스 아트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라타랄을 옮겼습니다. 라타랄을 옮기니까 이게 보면 익스텐스 디스트로 놓은 곳입니다. 익스텐스 디스트로 놓은 곳은 여기에서 이제 4개로 나눠지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는 텐던으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 이렇게 머슬이 있네요. 이렇게 머슬. 익스텐스 디스트로 놓은 곳의 머슬입니다. 이게 좀더 디지털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 탈라바디랑 움직일 때 테더링이 생기면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앵클의 앤테리어죠. 이게 티비아, 이게 탈루스 탈라바디, 이 까만 게 탈루스 연골이고 앤테리어 앵클의 쪽 소프트티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앤테리어 앵클을 노멀 스캔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외부 병원에서 스크류를 메달 말라올라 프렉처 스크류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그래서 초음파로 보시면 예, 아떼리고 이게 디페로니얼 러브입니다. 스크류가 요만큼 나왔네요. 롱지튜디널하게 이건 사지탈 롱지튜디널하게 본 건데요. 이렇게 스크류가 나왔죠. 아떼리고 그래서 이 스크류가 디페로니얼 러브하고 돌사리스 페디스 아떼리를 컴프레넬션에서 넘니스 리뷰했던 케이스인데요. 메탈 리무브하고 한참 지나서야 좀 회복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록시말에서 보면은 여기 머슬도 있을 게좀 프록시말이죠. 이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입니다. 디지털로 조금씩 천천히 스캔하다 보니까 여기 슈퍼피셜 페로니얼 바로 옆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헤테로제노스한 메스죠. 이게 슈바노마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앵클입니다. 포스트 앵클은 아킬레스 텐던, 솔레우스 머슬, 슈럴 러브, 레서 사피너스 러브, 레트로 칼카니아 버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찰을 하고요.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이제 엑시알 뷰를 보기 위해서 수평으로 놓기도 하고 또 롱지튜드널을 보기 위해서 사이탈 뷰를 보기 위해서 세로로 세워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 인서션 부위에 롱지튜디널하게 딱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굴에 아킬레스 부착부, 이제 이게 아킬레스 텐던, 이게 이제 우리 해그룬드죠. 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칼카니아스의 포스테리어 슈퍼피셜 서페이스가 여기 되는 거고요. 보통 레트로 칼카니아 버사이티스가 생기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트로 칼카니아 버사가 여기 있고요. 초음파상에서 정상에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부어 있으면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생기면 레트로 칼카니아 버사이티스 해가지고 여기다 인젝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뭐 초음파 동영상은 제가 별도로 따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더 프록시말로 올렸네요. 아까는 여기를 봤는데 좀더 프록시말로 봤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아킬레스 텐던 보이시죠? 그 아래 요게 솔레우스 머슬입니다. 솔레우스 머슬의 디지털 엔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플렉스 알루스 머슬입니다. 단면적을 보면 플렉스 알루스 머슬은 상당히 이 레벨에서도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지튜디널하게 아니라 이제 엑시알 뷰를 봅니다. 딱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아킬레스 텐던이죠. 그리고 요게 솔레우스의 디지털 머슬입니다. 이렇게 머슬이고요. 여기 살짝 갖다 대면은 이렇게 베셀이 보입니다. 세게 누르면 베셀 짜부러들어서
콜랩스가 돼서 안 보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게 실화일러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되면 이런 구조물을 보시면 됩니다. 아, 베셀, 너브, 아킬레스, 솔레오스 머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디지털로 쭉 스캔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종골 부착부죠. 딱 보면 아, 그 아킬레스텐드 칼카니아 인서션이 이렇게 얇아집니다. 넓고 얇아지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끗 보이시죠? 하얗게 여기도 하얗게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엑시얼 뷰, 이것도 엑시얼 뷰, 이것도 이제 엑시얼 뷰죠? 부착부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아킬레스건들 럽처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있는 실입니다. 실 실이 이렇게 싹 보입니다. 업서버블로 하면 한 두어 달 서너 달 지나 두세 달 지나서 이게 없어지고요. 이거 넌 업서버블로 하신 거네요. 넌 업서블로 하면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실이 또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메디아 랭클인데요. 메디아 랭클에서는 보는 게 사페너스 베인 너브. 여기 보이죠? 여기 사페너스 베인 너브. 그 다음에 메디알 말레오스 포스테리어 쪽에서 다 보이는 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레스 디스트럼 롱구스, 플레스 알리스 롱구스 텐던하고 이 티비알 너브가 이제 브랜치가 됩니다. 메디알 칼카니알 브랜치. 그리고 너브도 업덕트 디미님이 박스터스 너브죠. 그 다음에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이거는 정지 영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동영상 스캔해서 쭉 스캐닝하면 그 아날로그로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만 또 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리아고 베인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화 정지 영상 사진 강의록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여기서는 보실 수 없고 따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풀업으로 이렇게 되고 살짝 누르면 이게 베셀이 보입니다. 세게 누르면 콜랩스에서 안 보이고요. 이게 티비아 콜텍스 그러니까 메달 말레올라보다 슈피리어 프록시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이 보이고요. 이게 사페너스 너브가 보입니다. 사페너스 너브가 여기도 보이고 이 앞에도 있고 여기는 이 앵클 레벨에서는 사페너스 너브가 막 분지되어 있어 매우 가늘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뭐 운이 좋은 거고요. 좀더 프록시말로 좀더 올라가서 이제 이 티비아에 약간 포스테로 가는 겁니다. 아까 때는 이 전사진 여기서는 티비아의 약간 엔테리어 쪽이고요. 얘는 티비아의 약간 포스테리어 쪽으로 풀업으로 딱 갖다 대면 이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프록시말이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 플렉서 디스트럼 롱구스의 텐던과 이렇게 머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브가 있고요. 그 뒤에 아테리고 있고 약간 콜랩스되어 있는 게 이게 베셀입니다. 예전에 외울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톰, 딕, 앤 아테리 베인 앤 너브 이제죠. 톰, 딕, 앤 아테리 너브 그 다음에 플렉스 알리시스 롱구스가 요만큼 플렉스 알리시스인데 그거 좀 사실은 틀려요. 톰 디겐 에일이라고 외우기도 했는데 너브하고 아테리 베인하고 위치가 사람마다 막 수시로 이제 레벨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외우기도 했고 이쪽이 플렉스 이 전체가 플렉스 알리시스 롱구스 머슬입니다. 좀더 디지털로 내려왔네요. 좀 전에 여기였는데 좀더 디지털로 내려오니까 좀더 명확해지죠. 티비아 스포츠 레텐던 플렉스 알리시스 롱구스 머슬 살짝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아테리입니다. 아니 이게 아테리입니다. 아테리고 앞 뒤로 베인 있죠. 이 풀업으로 살짝 더 세게 누르면 얘하고 얘는 콜랍스 됩니다. 그러면 아테리만 남고요. 2레벨에서 보니까는 이게 메달 플란타 러브하고 라테랄 플란타 러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메달 플란타 러브, 라테랄 플란타 러브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디지털로 더 내려와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약간 세로로. 여기 보면 어브덕트 할루시스 머슬입니다. 어브덕트 할루시스 롱스, 어브덕트 할루시스. 그리고 여기가 쿼드라투스 플란타입니다. 쿼드라투스 플란타이고요. 풀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빨간색이 이 빨간색 보시면 이 단면적 이렇게 세로로 짝도 자른 거죠. 이 짝도 자르면 어브덕트 할루시스 쿼드라투스 플란테 그 사이로 주행하는 게 이게 박스터스 너브입니다. 박스터스 너브는 이런 정지 영상에서는 보실 수가 없고요.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스캐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정지 영상에서는 찾기가 어려우시고요.
요거는 보면 프로브가 조금 방향이 이상하죠. 여기가 나비큘라입니다. 나비큘라에 메디얼 튜버클 있는 데고요. 여기가 메디얼 말레올라 포스테리얼입니다. 즉 TBRS 포스테리얼 주행 경로로 이렇게 지금 스캐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비큘라. 그리고 요게 TBRS 포스테리얼 주행 경로에 따라서 움직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스캐닝을 하면 나비큘라 인서션 보실 수 있고 TBR 포스테리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바로 보면 이게 프리알록스가 있으면 딱딱 뼈가 두 개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심프토마틱 프리알록스 있으면 여기다가 도플러, 칼라 도플러 모드로 보면 여기가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좀더 프록시멀해서 롱지튜드널하게 스캐닝을 한 건데요. 이게 아테리. 포스테리어 티비얼 아테리를 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러마가 있거나 아니면 ASO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내각내로 풀로 다 혈관이 주행하는 걸 보실 수가 없고요. 이렇게 디펙트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이제 혈관 내가 좁아져 있구나 아니면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스테리어 티비얼 아테리 보는 스캔입니다. 이건 증례네요. 그래서 쭉 스캔해서 눈에 타살토너 신드롬 증상이 있어서 스캔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포스터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고요. 여기에 그 뭐지? 그러네. 카카네오스고 이게 요게 포스터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이게 칼카네오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강그리온입니다. 호모제노스하게 하이퍼에코익한 플루이드 코렉션 시스트가 보이죠. 여기 이제 강그리온이고 이 강그리온이 이제 티비알로브를 눌러서 타사토너 신드롬 증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증상 호전시키려면 아스프레이션만 해도 되는데 결국은 재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되면 익시전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슈바노바입니다. 아까도 슈바노바 한번 있었네요. 이전에 슈퍼피셜 페로니알러브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오른발이네요.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이게 TBR고요. TBR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언댐에 아테리, 베인, TBR 러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 보면 호모제너스하지 않고 헤테로제너스하게 뭔가 차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슈바노마입니다. 슈바노마. 이런 것도 증상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거죠. 마치 슈바노바는 턱 치면 여기서 찌릿한 거고요. 타살토마 신드롬이랑 약간 증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라타랄 앵클입니다. 라타랄 앵클. 라타랄 앵클에서는 페러너스 롱구스 브로비스 텐던을 보고 슈랄러브하고 슈랄러브의 브랜치 그리고 AITFA라고 ATFA, CFA를 주로 이제 보시는 정상 소견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엔테로라타랄에다 여기를 딱 대시면 여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요. 라타라말로 티베스 프록시말에서 티비아 방향으로 티비아 방향 엔테리어 팁 엔테리어 디스크 팁으로 딱 갖다 대면 이게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AITFA인데 AITFA 여기 멋을 보이네요. 이게 티비아 이게 페론서 털티오스 이게 멋을 또는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 이게 머슬입니다. 이쪽에 이게 피블라 이게 티비아 이게 AI 대표 이런 사진을 표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라테랄 말레올라 팁에서부터 여기 보면 탈러스의 넥바디 정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즉 ATFA 주행 방향으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이게 라테랄 말레올라 팁의 저스트 엔테리어 이게 탈러스의 넥바디 정션.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ATFA입니다. 이 정도는 타이트하고 파이버도 정상에서 이 정도는 정상에서는 딱 이렇게 보입니다. 정상 ATFA에서는 그렇고요. 여기서는 보시면 칼카네오스의 CFL 인서션하고 그리고 라테랄 말레로 팁, 저스트 팁 디스탈 쪽에 인서전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브를 댄 겁니다. 그러면 페로나스 롱구스, 페로나스 브레비스, 저스트 인피 그팁 포션에
이렇게 카카네스에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이제 이거의 저스트 프록시마는 피블라 팁입니다. 그래서 CFL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 않지 않고 타이트하죠. 이게 정상 CFL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앵클 레벨에서 약간 프록시멀로 쭉 이제 엑시알 뷰죠. 뷰로 올라가시면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고요. 이제 페로네알 머슬이고 이게 플렉살루시스 롱구스 머슬입니다. 여기 보면 아킬레스 텐던 저스 라테랄에 보면 이게 살짝 누르니까는 콜랩스가 안된이 레서 사페노스 베인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에 허니컴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슈랄러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는 이런 표준 영상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로 좀더쭉 내려왔네요. 아킬레스는 좀 보이죠? 그리고 페로네우스 롱구스 보이고 페로네우스 브레비스 보이고 이건 페로네우스 브레비스의 머슬입니다. 이렇게 페로네우스 롱구스 텐던, 페로네우스 브레비스 텐던, 페로네우스 브레비스 머슬 그리고 레서 사페노스 베인 그리고 슈랄러브 이렇게 이게 슈랄러브 인디케이션 잘못했네요. 슈랄러브 보이고 아킬레스 텐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디지털로 내려오면 보실 수가 있고요. 좀더 디지털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라타나말라 TV에서도 내려오니까 여기가 페르니어스 브레비스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 메타타사 베이스로 가고 페르니어스 롱구스 이게 좀더 디지털로 가서는 큐보이드에 그루브 포 페로네스 롱구스 그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슈랄러브 분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좀 카카네알 콜텍스 이렇게 보이고 뷰러 콜텍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디지털로 더 왔네요. 더 내려오니까 레서 사페노스 베인, 슈랄러브, 페로네스 롱구스, 페로네스 브레비스, 페로네스 롱구스가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디지털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슈랄러브가 페로네스 롱구스 브레비스로 크로싱하는 부위에서 슈랄러브 엔트랩먼트 증상이 생겨서 여기가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은 이런 이제 슈랄러브 임핀지나 각종 임핀지먼트 동영상은 이제 다른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방향이 좀 이상하죠. 페로네우스 브레비스가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에 이렇게 붙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을 된 겁니다. 표준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고요. 요게 페로네우스 브레비스입니다. 이런 영상을 얻어서 캡처링 해놓으면 아 이거는 괜찮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테랄 말레올라에 있는 레이어 마이오마인데 바스큘라 레이어 마이오마 안지오 레이어 마이오마라고 하죠. 안지오 레이어 마이오마 여기는 톡 치면 아 아니 아픕니다. 안지오 레이어 마이오마는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유래된 건데요. 슈바노마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위치가 틀리고 사실은 3D 그러니까 컬러 도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캡처링을 못했네요. 증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슈바노마랑 아프고 찌릿한 건 있는데 얘는 이제 포카락 여기를 아픈 거고요. 슈바노바는 이제 레퍼드 페인, 페인이 같이 동반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여기 딱 같으면 페르네우스 롱구스 사진이 잠깐만요. 네, 여기 인디케이션 잘못했네. 페르네우스 맞습니다. 페르네우스 브레비스 페르네우스 롱구스 크로싱하는 부위니까 맞고 여기에 이제 바스큘러 레이오 마이오바 그래서 사페노스 베인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연결된 바스큘러 레이오 마이오바 이게 이제 슈랄러브 이렇게 정지영상에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동영상은 이런 병변은요 정지영상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프록시멀 디지털 스캐닝 계속 하면서 확인하고 롱지튜드널하게 사지탈하게 또 봐면서 움직이면서 크기라든가 그런 양상을 확인하고 반드시 컬러 도플러를 기록해서 도큐멘테이션 해놔야 됩니다. 인트라시스 페로네우스 서브룩시에이션 페로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인데 딱 하면서 얘두개 위치가 바뀝니다. 이거 인트라시스 페로네알 서브룩시에이션인데 이것도 사실은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피지컬하고 동영상을 이것도 제 유튜브 동영상에 다른 환자의 인트라시스 페로네알 서브룩시에이션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란타 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플란타 파시아, 플렉서 디스트룸 브레비스, 너브트 오브 디트 미니미그, 노트 오브 헨리, 요 주위에서 이제 볼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보시면 풀어보면 이렇게 딱 되면 빨간 게 여기 있네요. 빨간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디스탈이고, 여기가 이제 포스테리얼입니다. 그래서 딱 대시면 프로브가 이렇게 칼카니우스 이렇게 있는 게 플란타 파시아입니다. 정상 소견이고요. 플란타 파시아이티스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볼록과 배불뚝이가 되죠. 여기가 볼록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플렉서 디스트룸 브레비스가 있고요. 플란타 칼카니아 스퍼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칼카니아 스퍼가. 그래서 이런 영상을 얻으셔서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지탈하게, 아니 그 엑시알하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그 어브덕터 할루시스 롱거스가 보이고요. 이거 플렉서 디스토룸 브레비스가 보이고, 요게 이제 플란타 파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나비큘라 있는 데죠. 거기서 플란타 쪽 그레베스로 보시면 플렉스 알러시스 롱고스와 플렉스 디스트 롱고스가 두 개가 위치가 딱 크로싱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위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트 오브 헬리입니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플로이드가 있거나 그러면은 플렉스 알러시스 롱고스에 테너 시노바이티스가 있거나 그러면 플로이드 콜렉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란타 퍼풋입니다. 플란타 퍼풋은 메타타사 콘다일이랑 세사모이드도 보실 수가 있고, 플란타 플레이트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디지털 러브도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모턴스 뉴럴만 있을 때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퍼스트 2의 플란타에서 딱 이거는 위아래 이제 역상을 만든 겁니다. 모든 요즘 나온 초음파는 역상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된게 지금 여기입니다. 이제까지 봤던 초음파랑 위아래가 틀리죠. 딱 되면 아테랄 세사모이드, 메디알 세사모이드,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 퍼스트 메타타사 헤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타랄을 옮겼어요. 라타랄로 쭉 옮기니까는 여기가 두 번째 메타타살 헤드, 세 번째 메타타살 헤드, 여기가 뉴로바스큘라 스트럭처입니다. 처음에 잘못 보시겠으면요, 프로브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댄 다음에 칼라더블루 모드로 보시면 여기가 앞다리가 콩콩콩콩 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너브는 앞다리 주위에 항상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찾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플렉서 디스트룸 롱고스, 그 옆에 이제 플렉서 디스트룸 브레비스가 같이 갑니다. 이런 것도 영상을 얻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이걸 너무 세게 누르면은 얘가 안 뜁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만, 풀업으로 살짝만 댄 다음에 컬러더 블루를 보시면 이렇게 쿵쿵쿵쿵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 여기에 뉴로바스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을 뒤로 풀 익스텐션 한 다음에 풀업으로 롱지투널하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프록시마 여기가 디지털이죠. 여기가 프록시마 여기가 디지털이니까 이게 보입니다. 이게 메타타살 헤드고요. 이거 P1 베이스, P1 프록시마 팔레스 P1입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에서 이게 메타타살 팔링치알 조인트죠, 여기가. 그럼 이렇게 까만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플란타 플레이트입니다. 플란타 플레이트가 되게 여기에서 이제 디태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란타 플레이트에 인플라메이션이거나 아니면 럽처가 되어 있구나. 꼭 양쪽을 같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보시면 안 되고요. 동일한 발가락의 메타타살의 위치에서 좌우를 비교하셔야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으로만 지금 그냥 딱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메타 어헤어헤 헤드거든요. 여기서는 안 보이시죠? 근데 쥐어짜니까 뿔룩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턴스 누르마입니다. 그 쥐어쌀 때 뿔룩 튀어나오면서 클릭 사운드가 딱 툭툭툭 하면, 아, 모턴스 클릭이라고 하고요. 그 통증이 탁, 통증이나 저림감이나 그런 게탁 유발하면 그때는 멀더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툭툭 소리만 나면 멀더스 클릭이라고 하고, 클릭이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유발해야 아무래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만 있어서는 모턴스 뉴로마라고는 진단을 잘안 하고요.
통증을 동반한 사인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모퉁이수 뉴로마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살 풋인데요. 이미지 돌살 풋에서는 돌살스 페디스 아테리랑 뭐 디페로니얼 러브 그리고 익스텐서 텐던 그룹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퍼스트 레이, 세컨드 레이, 퍼스트 메타타설 베이스와 세컨드 메타타설 베이스, 퍼스트 세컨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딱 되면 여기 이제 쿵쿵쿵 뛰죠. 여기가 이제 도사스 페이스 아트의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쑥 들어가겠지, 일로.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디지털 러브가 되겠고, 쑥 들어가 있고, 그 주위에 항상, 도사스, 뭐지, 슈퍼, 디페로니얼 러브가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잔 가지 신경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좀더 디지털에서는 메타타살, 샤프트에서 이런, 익스텐서 디지털 롱구스, 이런 익스텐서 디지털 롱구스, 이런 익스텐서 디지털 롱구스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정지 영상에서는 보시는 건 어렵고요. 꼭 항상 이제 스캔,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발에서, 앵클과 발목과 풋, 발에 아, 이 정도는 스캔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표준적으로 영상을 얻는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은, 제가 대부분의 동영상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그걸 보시고, 이거는,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표준 영상이라고, 표준 영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